기준님. 네. 종교 있어요? 종교. 종교? 종교. 종교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네. 이 집안에 종교가 좀 이상한 종교가 다니셨던 분이 계시나? 어? 뭐 제가 알기로 부모님까지는 그 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까지는 특별한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여쪽 이 기준님네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종교라기보다도 종교 같은데 좀 이상한 종교네. 그게 좀 붙어왔네요. 그래서 앞전에 제가 팔이 계속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강시가 보이는지 모르겠어, 여기. 강시요? 응. 강시. 중국 강시 있잖아요. 글쎄요, 좀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겠어, 왜 보이는지. 응. 신기하네요. 뭐, 중국에 뭐 관련된 게 있나, 여기? 응? 뭐, 몰라요? 저희 집안 쪽으로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중국 네. 갔다 오신 분도 안 계시고? 네네. 그 이상하네 진짜로. 그리고 여기 형민 씨, 아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 권대준님의 사주를 보면은 공기업이나 이렇게 높은 기업자, 응?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하시는데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지금 그냥 뭐 프리랜서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으로? 네. 어떤 기술이요? 뭐 기술이 할 것도 없고 그 음식물 분쇄 처리기 하고 그 다음에 현관 도어락 안면 인식 도어락 이런 거 설치하는 설치. 일하고 있습니다. 예. 금전수는 조금씩 괜찮아져요. 뭐 분산 투자라든지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투자하시는 거 계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늘려가시면 금전수는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거 조금 안 맞긴 하거든요. 아예 안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일하시는데 맞는 직업은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리고 기준님은 무슨 일 하세요? 그 정수기 업체에 나가서 그 측판팀에서 이제 TM으로 네. 정수기 판매,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교체요? 예, 정수기 교체. 기존 쓰고 있는 고객들 이제 대상으로 전화해서 정수기 교체해주고 하는 그 특판 영업하고 있어요. 거기 직원들 분들 중에 이렇게 교포나 중국인 분 좀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거기는 TM은 외국 사람은 사실 말이 어눌하니까 하기 힘들죠. 그러면 그 회사에도 없어요? 이 분명히 지인분들 중에서 뭐 이렇게 교포인지 중국인인지 하여튼 그 아니면 그 친구분이 종교가 좀 이상하던지 자꾸 그게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한번 다시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좋은 역량이 아니라 안 좋은 역량으로 자꾸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지금 정수기 회사? 네. 좀 이상한데 요 회사가. 거기 회사 이름 알아요 혹시? 이게 맞네요. 여기 좀 회사가 이상한데 사람들이. 네. 기준님이 오셨으면 더 잘 아실 거지만 여기 같이 일하시는 분들 좀 정신 상태가 조금 이상해. 어떻게 이상해요? 정신 상태가? 사이비 같다고요. 사이비 같다고요? 네. 회사 사람들이 좀 이상한데요. 조금. 그래서 여기 기주 씨가 좀 힘들겠어. 네, 힘들어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니는 걸 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옮기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당장 나가시래. 당장. 근데 벌이가 돼요. 그래서 벌이가 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그걸 버티고 있으면 그 정신이 힘들어지지. 정신질환 와요, 나중에. 돈이 지금 중요한 세상이긴 한데,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든다 이겁니다. 응? 공수 줄때 듣는 게 좋아요. 나중에 선택은 본인 내가 하는 거지만, 여기 절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 회사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팔이랑 몸이 점점 아파요. 처음에는 가족, 아니면 기주 씨가 이렇게 종교 가족이고 있나 했더니, 아니고 여기 회사예요, 회사. 여기 이름 넣자마자 너무 아파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팔. 여기 분명히 이 사람들 중에 다니는 그 종교 단체가 있어요, 사이비 100% 여기. 여기 기주한테 자꾸 강요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조심하시라 그래요. 네. 자꾸 몸을 쪼여와, 여기. 아프게. 궁합은 그래도 그냥 저는 괜찮아요. 두 분이서. 맞춰간다 소리는 그래도 나와요. 점점 힘드네, 응? 기준은 점점 힘들어. 어떤 게 힘들어요? 금전수가 지금은 아직 괜찮거든요. 좋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금전수가 조금씩 내려가요. 그러니까 몸수로 치든 정신으로 치든 이게 힘들어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정신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이 최고예요, 기준은.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대요. 뇌질환 조심하셔야 되고, 나중에 치매 조심하셔야 돼, 기준은. 치매.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많이 듣나 봐. 귀가 아파요,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래요. 방광이 안 좋으시네. 자궁도 안 좋고. 무릎하고 발쪽도 안 좋아, 여기는. 그리고 지금은 머리가 제일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경 쓰셔야 돼. 그리고 본인은. 유산 한적 있어요? 여기 아니 없어요. 없어요. 예. 그 본인 뒤에 아기 망자가 보이거든요. 절 거예요, 저. 본인 형제. 아니. 그럼요. 재혼이에요, 초혼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 아기 망자가 본인 등 뒤에 있다가 이렇게 빼꼼 나와서 봐. 이 사람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아마 그런 게 있었어.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은 태아령이 이렇게 본인 몸수에 붙어 있으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게 이렇게 잘 보내주시는 게 좋아. 건강수를 보려는데 망자가 들으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목이 좀안 좋으시네. 저요? 목이 약하거든요. 목 관리 잘 하시고. 네, 맞아요. 그리고 위도 좀안 좋으시네. 위하고 이렇게
쓸기 내려가는 쪽이 거기 좀 약하거든요. 좀 따뜻한 죽좀좀 드셔. 음식을 잘 이렇게 못 드셔. 왜? 잘 챙겨 먹어야 돼. 부드러운 음식. 알겠죠? 따뜻한 거. 예. 그리고 췌장 쪽도 좀 약하시다 그래. 그리고 항문 쪽도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예. 그리고 기력이 아예 없어, 여기. 기력 보강되는 음식 보양식 좀좀 많이 드셔, 국물 있는 걸로. 응? 삼계탕이든 뭐든 잡수라고. 그리고 발끝으로 통풍 들어오니까 좀 따뜻하게 하고 다니셔. 응? 양말 두꺼운 거 신고. 그리고 칼슘 이런 거 많이 챙겨 드시래요, 영양제. 네. 음식 잘 챙겨 드시라 그래, 계속. 보약보다는 좀 영양제 이런 게좀잘 맞으니까 즙이나 이런 거좀 챙겨 드셔봐. 응.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예요? 궁금한 게 이제 돈인데요. 금전이요? 응. 사실은 지금 한 15년도 넘었죠. 2005년경서부터 네. 아직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뭐 바닥에 떨어졌는데 네. 지금까지도 헤어나질 못하고 사실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자꾸 빚만 늘고 이 금전의 이 굴레를 벗어던지질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나 지금도 뭐 옛날 한 20년 전에 그 제1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거 그때 당시 뭐 원금 한 1,000만 원도 안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뭐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 채권 추심하는 회사에서 뭐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갚으라고 지금도 뭐 계속 그 우편물 보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본인이 힘들게 살아오셨다고는 해.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안 맞는 건 아닌데 안 맞다 그랬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안 맞아서 개인 사업 쪽으로 하시면 좋아요. 공기업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이가 안 있으시잖아. 되죠? 글쎄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 사업 쪽으로 나가시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 그래서 아까 그 뭐야 분산 투자 이런 거 하면 좋으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금전은 잘 벌려요, 잘 모으고.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개인 사업으로 이 일을 안 하실 거면. 근데 본인이 이 일을 놓치기가 좀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못 놓죠. 왜냐하면 당장 놓으면 당장 뭐 이게 지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지금 아니 믿겨요. 한 달에 매달 지금 갚아 나가야 되는 돈이 자그마치 한 1,00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달이라도 일을 안 하면 그걸 못 갚게 되면은 모든 게 엉망이 돼 버리죠. 지금 그러니까 죽어라고 지금 뭐 그냥 매달려 가는 거예요, 붙잡고요. 놓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기주가 해야 돼. 그거를 대주가 좀 도와주고. 저 사람은 어떤 쪽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볼게요. 소매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소매업인데 판매할 수 있는 거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물건인데, 액세서리 위주 그런 거 있죠. 액세서리, 예를 들어 핸드폰 액세서리 아니면 뭐 이렇게 요런 네. 장난감, 애기들 장난감, 요런 물건 소매업류로 이렇게 하셔야 돼. 본인은 판매를 오프라인으로요? 아니면 온라인으로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같이 해야지. 요즘 세상에 같이 안 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이왕이면은 핸드폰 액세서리류 그런 류로 하시는 게잘 돼요. 근데 선생님 제가 그리고 문구, 액세서리 문구 이런 쪽도 잘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기자기한 것들 있잖아요. 아기자기한 거. 네.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여성들이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 하셔야 돼. 그런 걸 판매를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기주가 또 판매를 잘 해요. 하면은. 예, 의류 판매 그 전에 좀 백화점에서 좀 했었어요. 의류도 괜찮았어. 근데 왜 거기 의류를 계속 하시지? 왜? 그게 더 낫는데. 지금 들어간 회사는 이상해. 강시가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좀 거기 좀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본인이요? 네. 본인이 하면 요식업 하셔야 요식업. 돼. 근데 지금 못 놓잖아, 이거를. 못 놓고 요식업 그런 거는 솜씨가 없는데. 음식 같은 거는 솜씨가 없는데 제가. 그런 솜씨는 없어요. 없으면 배워야지. 그 배워서 되나요, 그럼 여기 점집을 뭐하러 공수들이 넣는 거지. 그게? 그런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본인이 이렇게 못한다 그래도 공수 들으러 와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거 한번 배워볼까요? 이렇게 본인이 꿈을 갖고 있으면 노력하려고 하는 뭔가 돈이라도 많이 벌고 싶으면 노력하려는 자세가 있다고. 근데 무슨 공수를 내줘도 지금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 매한가지. 공수를 들으나 마나지. 아무리 잘 되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가 안돼 있는데 복을 어떻게 받아? 성부를 받을 수가 없지. 50대, 60대에 지금 대주 기주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이라도 다시 다른 걸로 바꿔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지금 다 머리 싸매고 지금 이런 시점이라고요. 시기가 안 좋잖아. 본인도 힘든 만큼 아는데 공수를 내려준 만큼 내가 못하는데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안 낙담을 하면 어떻게 해줄 말이 없지 그러면은. 아니 뭐 솔직히 아, 그. 안 해본 게 아니라 옛날에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거 망했어요. 해보셨어? 그 용봉탕, 그 뭐냐, 그 있잖아요. 오늘 이상한 날인가 봐. 기주대주들이 다 점사보러 왔는데 왜 다들 이상한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아, 용봉탕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특이하신 분들이 많어, 오늘. 그려요? 얘기해보셔, 용봉탕이랑. 네, 용봉탕, 뭐 장어구이,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식업도 요리 가짓수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치킨, 고기, 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도 잘 선택을 하셨어야 됐어. 그러니까 용복탕 이거는 맞지를 않어. 장어도 맞지를 않어. 요식업이 맞는데 본인이 그 음식 그 종류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아, 특이하셔. 그래도 그런 거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용봉탕 할 생각을. 사연이 길죠. 사연이 길겠지. 그렇게 됐어요. 나는 오늘 점사를 보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근데 나는 모르겠다. 그 혹시 부동산 같은 거 제가 하면은 어떨까요? 좋아요. 부동산 괜찮아요. 부동산. 부동산 투자하라니까. 응? 그 지금 좋아요. 좀 늦었지만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 좀 따고 하셔요. 좋아요. 좋아. 부동산 쪽으로 그쪽이 외래. 그쪽도 외래 잘 맞아.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좀 해서 대주의 그 이미지가 부동산 사람 같아. 경찰관 같지 않아? 아, 머리를 벗겨놔서 그렇구나. 머리 아니. 안 벗겼을 때는 어디 가면 항상 경찰관이냐고 군인이냐고. 맞아요. 그런 말도 많이 듣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공기업이나 나라 밥 먹고 살 발전 되죠, 뭐. 뭐 늦었고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뭘. 아니 진작 알았으면 했죠. 근데
얼굴은 누구보다 제일 공부 잘하게 생겼어, 대주가. 솔직히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머리가 나쁘지 않은데 머리가 안 나쁘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의지가 있어야지. 의기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어떡해. 지금 이게 한 20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럼 점집을 좀 다녀보셨어? 많이 다녀봤죠. 많이 많이 다녀봤어요. 다녀봤어요? 예, 그럼 많이 얘기만 다녀. 듣고 노력을 하는 거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거 아니야? 아니고, 예. 그럼 거기서 혹시 용봉탕 추천해줬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예, 그건 뭐 추천해서 한건 아닌데. 에. 뭐, 그 점집 다녔던 사연도 얘기하면 밤새야 되고요. 아무튼, 하여튼 힘을 내셔. 그 부동산 쪽 해도 본인이 좋아. 분산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아요. 머리가 똑똑해.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개인 사업할 저기가 아니니까 만약에 사업 생각이 있으시면 기주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분산 투자하면은 금전수는 잘 벌리니까 그쪽으로 공부해서 하셔. 응? 내가 안 늦었어. 이제 시작이요. 좋아요. 어차피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매 안가지. 계속 쳇바퀴 끝이 구르듯이 없어요. 그래. 끝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건 알잖아요. 그죠? 뭐라도 해야 되긴 하니까. 아, 근데 여기 이렇게 두 분의 사주를 놓고 보면 저기 기주가 거기 관두고 다른 걸 하셔야 돼. 아니면 기주, 기주도 부동산 해도 되니까 같이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응? 같이 하셔. 요새는 너무 안 되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어디 산속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못 하잖아, 어차피. 하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 이상해. 오늘 점사 이상해. 나, 아, 나 마음이 그렇다는 진짜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왜 이래. 다 힘들어. 기운이 없죠. 그냥 전화 상담해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해요. 우리 동자님이랑. 난 너무 힘들다 오늘. 네. 응, 그래요.